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특히나 구약의 이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살피고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신약에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갈 때도 재미있는 것은 큰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잘 읽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잘 읽혀지지가 않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넘겼는데 레위기가 등장할 때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여러 제사들 그리고 여러 의식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그저 슬쩍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 식으로 읽어나간다면 성경 가운데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만한 내용은 아마 극히 적은 분량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도 아주 피상적인, 아주 인간적인 이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특별히 그런 식으로 편식하며 읽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해서 얕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 단체에서 뭐 몇 년도 아니고 뭐 몇십 년도 아니고 딱 단 몇 주 동안만, 몇 주 정도만 교육받으면 누구 앞에서도 정말 얼굴 붉히지 않고 줄줄줄 성경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변증가들이 되고 대단한 전도자들이 됩니다. 뭐 모임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뭐 두세 시간 동안 매주 매일 모여서 그들 나름의 집회들을 갖습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성경, 특정한 본문들만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각들로 성경들을 엮어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들이 공부하는 성경 중에서 주로 공부하는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주로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이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쳤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신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이 묵시 문학들, 그렇죠? 무슨 뭐 에스겔서랄지, 무슨 요한계시록이랄지 그런 것들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여서 자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잘 설명하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복음의 진술을 담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히브리서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조건없이 허락된 은혜에 대한 것인데, 그런 걸 만약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겁도 주고 또 가끔씩 상도 주면서, 그렇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들을 심어주면서 그 두 가지를 적당하게 이렇게 주면서 신도들에게 열심을 내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하면 완전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죠.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요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분께만 온전히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나 이단들에게 있어서 싫은 본문이겠습니까? 이단 교주인 자기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배우고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장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의 내용들이 되어서 영적인 커다란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된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에 터치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히브리서 이 독자들은, 처음에 이 히브리서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있다가 몸담고 있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닥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본래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중에서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는 한번 저기 유대교 회당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니라 1세기였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과 같은 그런 의미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고민, 신학적인 고민, 본질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본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고민,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질문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이란 뭘까요? 온전함.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자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완벽함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임하고 그들을 성별하고 구별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온전함.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19절. 여기 바로 이 온전함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온전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죠? 그들은 바로 이러한 온전함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렇죠. 겉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그들 내면 가운데는 그것이 늘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직접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가운데 있었던 진정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유대교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배교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유대교 내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답이 역시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1절에 다시 읽어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죠?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온전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소원은 좋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도 말하고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마치 율법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역사학자가 처음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던 아론부터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AD 70년까지 대제사장이 총 몇 명이 있었는가를 알아봤는데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83명. 많죠? 그렇죠? 와. 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런 말하는 것은 이처럼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83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죽었다고 한 것은 인간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한성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83명의 대제사장 중에는 물론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대제사장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엘리 제사장 같은, 그렇죠? 그런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도 더 최악의 대제사장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인데 정말 오래오래 대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빨리 돌아가시고, 그렇죠? 야, 저분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런 대제사장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그 흔한 감기조차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멀쩡해서, 그렇죠? 오래오래 그 대제사장직을 했던 대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은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무슨 유월절을 지키거나 대속죄를 지키거나 해서 그런 유대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비슷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려고 했던 방식은 뭐죠? 유대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처음의 독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조상 대대로 해왔던 방식,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더 끌렸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은 그들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들도 보이고 짐승들의 피도 보이고 그 짐승들이 태워지는 화염들과 연기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노라면, 내가 바친 그 재물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목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내가 마치 뭔가 거룩해져 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캠프파이어 이런 데 가면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밤에 불 다 끄고, 아 밤이죠, 캠프파이어니까. 그런데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그죠? 뭐 그동안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써봐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거를 태우죠. 기도하고, 주님 저희 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마치 내 죄가 툭 태워지는 것 같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타락했을 때 항상 그 교회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대체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상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각종 그림들이 교회의 벽면들을 차지합니다. 화려한 교회, 여러 신앙의 위인들, 성인들, 그들의 무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념,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 복잡한 예전들과 의식들이 예배의 내용들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들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가 확인받고 싶은 바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가 아닙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이렇다 할 만한 종교적인 경험이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목사, 그렇죠. 나를 감동시킬 찬양,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교회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과 다른 또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오해를 많이 하죠.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는 율법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어떤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요 대상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을 얻는 것이라 할 때 이런 방식을 추구하려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죠. 우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우는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세웁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온전함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강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보통의 강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건 엄청난 강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야기해도 그것이 굉장히 큰 내용이고 변개치 않을 말씀인데 그것을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다.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겠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용된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난회주에 각주에 보시면 나왔겠지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시편 110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런 같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이 표제가 중요한 것은요, 사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110편 1절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국어 시간, 국어 시험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제가 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절의 이 장면에서 몇 명의 존재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누가 있죠? 먼저 여호와께서, 그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내 주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또 누가 있나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이 시편의 저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세 명의 이 존재가 여기 이 시편 110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죠? 과연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이 내 주라는 My Lord, Adonai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맥락에서 보자면 아직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 주할 때 이 아도나이가 과연 누군지는 쉽게 말할 수 없었던 부분을 여러분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건 다윗이 아니냐 아니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왕이 아니냐 인간 왕이 아니냐 이렇게 다양한 추측들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여기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랍니다. 그만한 왕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잖아요. 아, 그런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런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신적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시나 이 구약의 맥락에서 볼 때 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인용된 말씀이고 앞서서도 몇 번이나 인용됐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내 주라고 고백했던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 너는 아까 말씀드린 아도나이, 그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요?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나의 주, My Lord, 그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이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래로 그런 인물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반대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시도했던 왕이 있긴 있었죠.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을 수도 없고 넘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 말씀은 뭘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임무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신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처럼 인간인 존재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의 여러 인용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지금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복음서에서는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시점이 사역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역 초기에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걸어서 가셨습니까?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도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감정적 싸움까지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같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의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물 삼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왕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자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속의 군주, 그런 세속적인 왕이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처럼 그런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아래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핵심은 제사장이 얼마나 그 제사를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제사가 받아지느냐 받아지지 않느냐는
제사장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속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죽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2000년 전에 드리셨던 그 제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셨다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건은 그저 과거의 일만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거의 한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그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저 신분만의 구원, 그저 호적상의 구원,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구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최종의 목표를 삼는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의지에 묶여있는 그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한 길에 오늘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수고와 고통은 다만 수고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입니다. 훈련이요 또한 연단이며 훈육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간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벌써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